오늘 리뷰가 매운맛입니다. 대체 넌 뭐길래 59,000원이나 하나. 정체가 엄청 밀렸는데 손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가이에서 한겹 크림이라는 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궁금해서 구매를 바로 해봤는데 가격이 59,000원이나 되는 거예요. 대체 넌 뭐길래 59,000원이나 하나 싶어가지고 리뷰를 남길 건데 오늘 리뷰가 매운맛입니다. 가이 담당자분들 이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남겨보려고 하고 패키지부터 뭐 제형감이나 지속력 테스트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이걸 받고 처음 뜯어보는 건데 색상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피부톤이든지 덧발라도 자연스러운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고 스킨케어 느낌의 그런 제형감인가 봐요. 스킨케어 성분 69%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습이랑 수분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써져 있고 가볍고 부드럽게 깨끗한 도화지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러블 개선, 피부 요철, 모공 커버력, 다각도 피부 강체, 당김 개선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패키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SPF 35 정도면 선크림 치곤 좀 약한 편이어서 이거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키지는 이런 느낌, 케이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얼마라고? 59,00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럼 손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 우와, 엄청 크림 같아요, 진짜. 완전 크림 같은 느낌이? 광채가 엄청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엄청 얇게 발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손등에 발랐으면 예쁜데? 약간 비비크림인데 좀 가벼운 비비크림 느낌? 확실히 걱정은 많이 되죠. 써져 있는 게 한 겹에는 약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때 좋다고 써져 있고 특별한 날 여배우 메이크업에는 두 겹을 바르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을 한번 발라볼게요. 네, 쌩얼 피부고 화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퍼프나 스파츌라라던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크림 바르듯이 바르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간편한 것 같아요. 아이 제품이 거의 연령층이 20대, 30대보다는 40, 50대? 30대? 물론 뭐 드라마에서는 가이 제품 20대 분들도 사용을 하는데 솔직히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등에 한번 짜줄게요. 이렇게 짜서 얼굴에 바로 발라줄게요. 엄청 얇게 발려요.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커버력이 하나도 없고 그냥 좀 자연스러운 선크림 톤업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톤업은 많이 됐어요. 하지만 잡티 커버는 하나도 되지 않았죠? 일단은 여기 반대쪽도. 근데 발림성은 무서합니다. 엄청 부드럽게 발려. 그냥 크림 발리듯이 해주면 돼. 향도, 근데 향이 약간 그냥 화장품 냄새 나는데? 착력은 좋은데 그리고 지금 바를 때는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근데 뭔가 막상 발라놓고 나면 끈끈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분감 느낌? 일착력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완전 부드럽게 피부가 살짝 건조하면 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밀렸는데? 이렇게 때처럼 밀렸어요. 커버가 하나도 안 되고 피부만 자연스럽게 한 겹 정말 올라간 느낌? 메이크업 했다고 볼 수 없는 제 기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 막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겹을 더 발라볼게요. 근데 59,000원 너무 비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이랑 비슷해요. 그거보다는 수분감이 더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커버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한번더 발라볼게요. 두들겨볼까? 커버력 높이려고. 두들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피부가 두들기니까 정말 한 겹이 쌓이긴 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커버는 진짜 확실히 안 되고 진짜 이거를 필요시 하시는 분들의 느낌은 정말 자연스럽게, 간편하게, 빠르게 잡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피부만 좀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다 보여요. 결이 다 보이고 확실히 한 겹 바르니까 조금 더 두툼해진 느낌은 드는데 59,000원? 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르고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 두들기고 있거든요.
잘 모르게 좀 지저분하게 표현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피부 톤이 굉장히 화사해지지 않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표현을 두껍게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뜨는 거? 뜨는데? 이렇게 돼요. 아, 편견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별로예요, 저는. 또 그새 들어가 있긴 하네요, 뜬 게 또. 이런 게 너무 싫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 손도. 난 손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 나만 이런 거야?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발라본 결과 메이크업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커버력을 요하고 있고 수건도 많이 느끼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피부가 당기거나 불편함이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겹 크림이 이름이 한겹 크림이지 파데프리 느낌의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이나 뭔가 베이스 작업에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는 크림이라기보다는 쌩얼 느낌 그리고 가벼운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바르기 좋을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 두겹을 했을 때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렇게 다 떠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손으로 발라서 밀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상세를 보면 손으로 발라도 된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또 느낌이 퍼프로 바르면 퍼프가 다 먹을 것 같은 제형감이에요. 자세히 보면 모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돌려서 봤을 때 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점만 마음에 들고 발림성 정도만 마음에 듭니다.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테스트가 8시간, 7시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인데 톤업 선크림, CC크림 바른 정도의 지속력이었고 당연히 묻어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모공에 이 끼임이 좀 있고요. 속 건조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유분감이 도는데 안은 왜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날에도 사용했는데 진짜 속 건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시고 발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리뷰를 해봤는데 이 한겹 크림을 발라본 결과 호불호가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나는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CC크림의 느낌 그냥 그 정도로만 바른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1차 베이스로 그냥 얼굴 톤업 정도만 하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파운데이션 용도로 베이스 메이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았어요. 좀 안 좋은 점이 건조가 굉장히 심해요. 수부지 피부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겉은 유분감이 너무 심해서 굳이 59,000원을 주고 이거를 사야 되나 싶더라고요. 평소에 커버 력을 좀 우수한 걸 좋아하고 또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운 건 싫다 저의 기준에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리뷰를 좀 꼼꼼히 따지셔서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가격이 그래도 한 28,000원 뭐 21,000원이면 뭐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데 59,000원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해서 만나요. 안녕.